하루야.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에일리의 UNI에 맞춰서 댄스 스포츠 보여줘서 그게 좀 큰 화제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양한. 와, 와. 엄청 잘해. 와. 오우. 제작진 피셜로는 아이돌 리그 역대급 댄스였다라고. 네. 이번에는 180도 좀 바꿔서 채빈 양이 좀 노래를 불러주면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쳐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노래? 사랑해서 그래를 하겠습니다. 감민경. 사랑해서 어떤 노래? 그래. 네. 오프닝. 그가 왔다. 하루에 한 번씩 춤을 추는 그녀. 슬프다. 지금 자세 잡았어요. 와. 와. 네가 보고 싶어. 빛났었는지 영원한 사랑을 바래던 눈빛 그게 내 숨이 막혔어 그땐 어려서 나밖에 몰랐었어. 자,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자를 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리에 착석을 하면서 야! 됐어! 됐어! 제가 볼 때는 넘버원이에요. 로아가 옆에서 볼 때는 어땠어요? 아우, 죽여주죠. 로아도 좀 춤 좀 잘 추지 않아요, 로아? 장난 아니죠. 뒤집어졌죠. 준비됐어요? 자, 가면! 자, 봐요, 어떤 분인지. 오셨나요? 아니, 강민철 계속 아니, 저 흥이 많아가지고 우리 애들 이렇게 잘하면 막 기분이 좋아서 아니, 그러면 이제 걸그룹으로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네. 혼자 계속 회식을 로아나 하루 같은 게 이제 짜여진 패턴에 따라서 네. 본인의 춤을 추는데 루만 지금 이쪽 맨 앞에 아니, 저 저만의 필로 잘했어요. 예.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대단하네요. 아,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죠. 아, 이게 장기들이 막 춤추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 로아 양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더 골반이 예. 깜짝 놀랐어요. 트레이닝을 따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춰가지고. 어, 강력했습니다. 예. 4개월 만에 저희가 함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쇼케이스 음악방송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녹화의 기준으로 어제 트랙 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음악들이 또 꽉 차였는지. 네. 네. 저희 네이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네이처 월드 코드 A. 코드 A. 네, 코드 A가 또 미니 앨범인 만큼 저희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다섯 곡으로 꽉꽉 채웠는데, 저희 타이틀곡 옥시라는 노래는 뭐지? 강렬한 신스베이스와 중독적인 네. 비트가 인상적인 하우스 리듬의 EDM 곡으로 네이처의 개성, 뭐, 네, 네이처의 개성과 뭐, 활기찬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틀곡 혹시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수록곡 빙빙과 What's Up, 그리고 Drinking, 그리고 해다이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완벽했어요. 예. 하우스 비트의 EDM 노래예요? 하우스, 아, 중독. 신스베이스 중독성 강한 비트가 인상적인 하우스 리듬의 EDM 곡입니다. 무대 컨셉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강렬한 좀 걸크러쉬의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멤버 중에 그래도 이 걸크러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어떤 친구였나요? 딱 연습실에서 새 보험이 턱을 또 예 살짝 걸크러쉬다. 걸크러쉬 옷을 딱 입었을 때 현세인을 볼 때. 어떤 멤버가 좀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걸크러쉬요? 네. 걸크러쉬는 저는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 누구예요? 첫 번째는 세범 언니. 세범? 아, 세범은 약간 섹시인가? 그쵸? 언니는 약간 섹시한 걸크러쉬. 아, 섹시한 걸크러쉬. 그리고 두 번째 로하 언니는 약간 파워풀한 걸크러쉬. 아, 로하. 로하 좀 약간 그때는 입 안 열고. 무대에서는 그 눈빛이에요? 저 래퍼로 변신했습니다 이번에. 아 그럼 조금 무대에서 이 모습 볼 수 있다. 살짝 사진 스티커스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돌아봐 주세요. 네. 그럼 딱 이렇게 뒤로 있다가 자 갑니다. 네이처 우시 일로.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자 걸크러쉬가 이런 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가 좀 많이 났네요. 아, 외국인? 외국인인가? 왜? 네? 아니, 뭐, 차에서 뭐 요구르트를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다들. 괜찮아요? 지금 오전 텐션이 아닌데. 이번 앨범에 이루고 싶은 게 딱 있다. 한번 각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는 제가 지금까지 앨범으로 되게 시도를 많이 했어요. 네. 다양한 컬러로 되게 무대를 했었는데 이번 앨범이 저희의 색깔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색깔이 되었으면 우리의 딱 컨셉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소희가 원하는 이루고 싶은 거. 저는 아무래도 새 멤버니까 네. 그냥 네이처 멤버라는 딱 그냥 네이처 멤버 하면 소희도 있다. 그냥 이런 게 있었으면 네이처 멤버에 소희도 함께한다. 소희가 와서 네이처가 또 더 빛났다. 채비는요? 저희 곡이 다섯 개나 있으니까 차트인을 꼭 해보고 싶어요. 차트인 하고 싶다. 정확한 좀 그 순위를 얘기해 준다면 한 몇 위 정도? 1등? 1등 정도. 차트인이 아니라 차트1위죠. 차트1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세범은요? 저는 공연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희 단독 공연도 해보고 싶고 공연 네. 단독 공연 해보고 콘서트. 싶습니다. 단독 콘서트 콘서트도 한번 해보고 싶어. 말한 대로 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어느 정도 뭐 체조 경기장 아니면 뭐 고척 스카이돔 뭐 여러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이제 가야죠. 그럼 대학로부터 시작을 하겠다. 대학로 소극장부터 거기 이미 시작했어요. 네. 거기 시작했고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서 나중에는 고척. 고척에서 한번. 가야지. 고척 가야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루. 저는 이번 앨범으로 그 인기 많은 네이처가 돼서 해외나 그 다른 해외 투어. 네, 투어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좀 상상을 해보면 어디서 지금 무대를 딱 펼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네, LA. 자, 로아는 어떤 또 꿈을 꾸고 있나요? 저는 리얼리티 한번 더 찍고 싶어요. 리얼리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찍으면서 음방 1위 가자! 음방 1위 가자!